자, 총룡이 국화 2의 11입니다.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어떤 곳이 어디다? 자, 그래서 어떤 장소에 대한 얘기, 장소에 대한 이름 수도 있으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Look, it is a park. Look, it is a park.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문장을 어파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A par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다 where요? 어디 where요? what? 정해주세요. what입니까? where입니까? 부호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What? 무엇이죠? 그럼 인터넷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is it? 그렇죠. What is it? 의 뜻은?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이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니까 it is를 is it 하면 물음표가 붙겠죠.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What is it? 했더니? Look, 누구 it is 비동사? a perk. It is your park.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a boy at the park. 어딘가 틀렸는데요? There is. 그렇죠. 그래서 뭐? There is a boy at the park. There's a boy at the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자, 선생님이 여기다 밑줄 긋고 번호를 붙이겠죠. 네. 대회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가르쳐줬죠. 네. 무슨 뜻이 있고 또 가르쳐줘야 됩니까? 대회의 두 가지 뜻. 아이고, there. 무슨 뜻이에요? 하품 좀 그만하시고요. 또 얘기해 줘야 돼요. 뭐 거기 계속 얘기해 줄것 같아요. 뭐 하러 가르쳐줍니까? 거기에 거기로. 아이고 대열은 그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대열은 내가 그곳에 가다 내가 간다 거기에. 나 거기 간다 이 뜻이죠.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예, 그래서 거기에, 거기로, 라는 뜻으로,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품하죠. 재미가 없으니까. 뭐, 하품하니까 다 안다는 얘기니까 다음번에 이거 모르면 너 딱밤이야. 아무 뜻이 없고, 대신에, 함께 사용되는 뭐가? 이 동사 이뜻 비동사 몇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든다 했습니까? 있다 대열의 두 가지 뜻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거기로란 뜻이에요? 아니면 아무 뜻도 없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는 뭘 보고 할수 있습니까? 얘를 보고 할수 있네요. 비동사와 함께 사용되었네요. 예, 그러면 비동사는 is만 있는 게 아니고 are도 있는데 여기는 왜 there are? 아까 전에 네가 there are a boy at the park 했을 때 내가 틀렸다 했죠? 네, 왜 are 하면 안 됩니까, 여기는? 지금 누가 있답니까? 누가? 남자 아이가 몇명 있는데 지금? 하나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뭔데 그럼? He 그럼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뭔데? is
He are 할 수가 없죠. 네. He is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is가 와야 된다고요. 만약에 남자아이가 두명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남자아이 두 명이 They 공원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There are are two boys. boys. 이렇게 했겠죠. 네. Two boys는 안만 길어봤자 Two boys는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are.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의 두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there are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뜻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공원에 남자아이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자아이 한 명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뭐라고 하면 된다? Is there a 에? Is there a boy at the park? 하면 이게 무슨 뜻이다? 남자 아이가 있니? 예, 그럼 남자아이가 없으면. 공원에 남자아이가 없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There is not, 그렇지. isn't구나. There is not 해도 되고요, 당연히. isn't가 되면 is not이 된다는 얘기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표현 다 배웠습니다. 남자 하이 한 명이 공원에 있다. 남자아이 한 명이 공원에 있다. There is a boy. 에? 왜 하다가 맙니까? 남자의 한 명이 공원에 있다. There is a boy at the park. 남자의 한 명이 공원에 있니? Is there a boy at the park? Is there a boy at the park? 라고 물어야, 묻는 느낌이 들어야지. At the park. 이렇게 물어보냐? Is there a boy at the park? 라고 묻겠죠. 뭐라고 묻겠다? Is there a boy at the park? 하나도 묻는 느낌이 안 드네요. 아니에요. Is there a boy at the park? Is there a boy at the park? 없으면. There is not a boy at the There park. is not a boy at the park. 아. 계속해서. It is a It park. is a park. 이 대답 듣고 싶어. A park요? 예. 오. What is it? 오케이, 그래서 그거 뭐니? What is it? 했더니 It is a park. It is a park. 계속해서 Playground. 아니구나. 공원이네. There are children. children 아, children이구나.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오케이. Children이었구나.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Child? Child의 뜻은? 차일드의 뜻은 아이. 네, 그러면 이거 무슨 시예요? 이거는 이름씨. 이름씨죠. 오케이, 영어 문장 속에 이름씨를 쓸때꼭 따져봐야 될 건? 실제로 이름씨를 이렇게가 문장 속에 사용할 때 따져봐야 될 것은 셀수 있나 있나 없나. 없나? Child 셀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그럼 한명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 A A child child. 하겠죠. 만약에 네. 공원에 아이가 한명 있으면 한명 있으면요. There is a child at the park. 그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child는 이름씨고 셀수 있으니까 a child고 여러 명 있으면 Children. 이렇게 하지 네. 않는다. 됐습니까? 이런 거몇개 만나봤어. 네. 치아, 이빨인데 이빨들 하고 싶으면 tooth, teeth. 이거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네. 규칙적인 녀석은 이런 녀석이죠. check,
book, 책들, books, 이런 애들, boy, boys, 얘네들이 규칙 변화하는 복수형이고요. child, children은 불규칙입니다.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니까 여기에 or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이들이 없으면 there or not. 그렇죠. are not 또는 aren't. 아, aren't children at the park. 아이들이 없습니다, 공원에. There are not children at the park. 아이들이 공원에 있니? 공원에 있니요? Are there children at the park? 묻는 맞나? 느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에 아이들이 있니? Are there children at the park? 예. 그래서 공원에 아이들이 있다.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공원에 아이들이 있니? Are there children at the park? 그다음에 공원에 아이들이 있다. 아, 없다. There are not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not children at the park. 오케이. 계속해서. Look. It is a playground. Look, it is a playground. Look, it is a playground. Okay, 이 대답 듣고 싶어. A playground요? 예. It is it? Like, what is it? Okay, playground, 무슨 시? Playground는 운동장. 이름 시. Okay,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장 속에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또는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 There are 보입니까, 아니, 이게? They are playgrounds. Grounds. 될 수 있구나. 그래서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Okay. 자, the playground는 무슨 뜻이야? The playground요? 그 운동장. 그 이거 왜 붙었지? 이거요? 이거 어떨 때 쓰는 거라고 그랬더라? 이 바로 앞에 문장이 뭐였어? 이 바로 앞 문장이 look. It is a playground. 어? 여기는 이게 붙어 있는데 이걸로 바뀌었네. 이건 어떨 때 쓴다 했지? 처음 소개할 때. 오케이. 그럼 처음 소개하는 거 플러스 뭐 몇 개? 한 개.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지 쓰는 거다 했어. 네.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한 개일 때. 근데 얘가 이걸로 바뀌어. 이건 어떨 때 쓴다 했더라? 처음.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다시 얘기할 때. 자, 그거 봐봐. 그것은 운동장이야. 그랬어. 그럼 네. 그 운동장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네. 자, 어쨌든 더 플레이그라운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더 플레이그라운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네, at the playgroun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at the playground는 왜요? 네, 그럼 얘 뭔 거야? 뭐에? 얘 무슨 시야? 이거요? 네 번째 가르쳐 주는데 또 가르쳐 주면은? 뭐지? 앞제비시구나 제가. 앞제비시 전치사라고요. 뭐뭐 안에 뭐뭐 안에 온 아 인이구나. 뭐뭐 위에 온 뭐뭐 뒤에 뭐뭐 뒤에 behind 뭐뭐 옆에 beside 뭐뭐 밑에 down 뭐뭐 밑에 아 under 다운은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에에 그 책상 밑에 under the box 책상인데? 아아 아. 책상 밑에
Under the desk. Under the desk. 책상 옆에. Beside the desk. 책상 뒤에. Behind the desk. 책상 위에. On the desk. 예, 지금까지 했던 건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예, 더 데스크는 여섯 가지 질문 중 뭐에 대한 대답이야? 더 데스크는요, 그 책상이니까. What? What? 근데 붙으니까. Where이 된다. 그래서 얘들 다 무슨 씨야? 앞제비 씨, 전치사. 네, 계속해서. 또 있어. 뭐지?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맞아. It is another playground. Another의 뜻은? Another의 뜻은 또 다른. 또 다른 하나. 그러니까? 그또. 네. 그. 많은. Many구나. 아.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ark. Many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Okay, 많은 아이들이 없다. 많은 아이들이 없다요? 응. 없다. There are not many children?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 없습니다. 응? There are not many children at the park. 뭐라고? There are not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not many children at the park. 네, 많은 아이들이 그 운동장에 있니? 네, 근데 왜 플레이그라운드를 왜 자꾸 파크라고 했을까? 그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있니? 그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있니요? 응. Are the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Are the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오케이. 말하기 잘 했고요. 새로운 거 배워 가르쳐 줬고요. 다음번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쓰기 시험 잘 치세요.